네, 안녕하세요. 아니야. 좀 더 밝게 해야 돼, 밝게. 그렇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이 망할 저는 허쌤이라고 합니다. 그냥 허쌤입니다. 네, 오늘 볼케이노 먹어도 돼요? 응. 진짜로? 응. 캠코드 들고? 응. 잘 먹겠습니다. 아, 맞다. 저 그리고 참고로 다이어트 요즘 조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예 굶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조금씩 먹는 양을 줄여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볼케인으로 먹지만은 이따 밤에 조금 덜 먹을 것. 네, 그냥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의 변명이죠. 죄송합니다. 네, 비주얼입니다. 아, 저는 교정을 해가지고 순살 아니면 먹기가 좀 힘들어서 순살로 시켜봤고요. 아, 이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이거 보고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게 있는 게, 처음 시작한 게 롤이잖아요?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인데 약간 리그 오브 레전드는 뭔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 오히려 먹방에서 잘 되는 그런 이상한 느낌? 와. 이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맵지? 장난 아니죠. 댓글 읽기를 제가 얼마 전에 하나 영상 올렸잖아요. 근데 댓글 읽기를 굳이 안 해도 저는 이미 애초에 댓글을 다 봐요. 근데 요 근래 댓글 봤던 것 중에 약간 점점 노잼 드립 치는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드립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 근데 이제는 여러분의 눈치를 보지 말고 여러분이랑 같이 노는 방향으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느낌? 그래가지고 막 콘텐츠도 되게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헐, 배터리가 없네. 배터리 좀 바꿔오겠습니다. 저는 맨날 볼케인으로 먹고 싶어요. 맞다. 노잼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뭐 신경을 쓴다고 했잖아요. 마인드를 살짝 바꿨어요. 이제 여러분이랑 같이 즐기는 방향으로 가기로 일단 하나만 더 먹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팬미팅인데 약간 단체로 모여가지고 영상을 찍는 거예요. 단체 먹방 그런 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콜라도 왔는데 이게 펩시예요. 근데 이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저는 펩시, 코카콜라 둘 다 좋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탄산이 없을 수가 있지? 아, 또 다이어트 하는데 왜 콜라냐 하는 분이 있는데 먹는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게 더 살로 간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게 생각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래, 콜라 한 잔을 마셨으니까 이게 치킨이 지금 요만큼 남았거든요? 근데 이거의 반을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다음에 먹도록 하고 밥을 비벼올게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밥을 돌리고 있는데, 아, 가위, 그렇지, 이거 썰어놔야지. 이게 마취 수술 한 다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혀뒀던 얘기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나도 이제 마취 수술을 했죠.
아, 그러니까 이제 하반신 마취를 한 다음에 수면 마취. 그렇지. 수면 마취. 마취 수술이 뭐야? 수면 마취를 하고 깨면은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한대요. 그때 내가 배고파라고 했대. 밥 좀 꺼내오겠습니다. 원래 이거 볼케이노에다가는 마요네즈랑 같이 비벼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진짜 그러면은 큰일 나요. 저 비빔을 할 때 있잖아요, 비벼 먹을 때 이 소스를 하나 다 넣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 소스를 하나 다 넣게 되면은 나트륨의 양이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럼 짜요. 짜면은 물을 많이 마실 거고, 물을 많이 마시면 이제 화장실을 많이 갔다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좋은 건데, 이게 빨가면 빨갈수록 식욕도 늘어나니까. 제가 먹방 찍을 때만 이렇게 과하게 먹는 거지 진짜 평소에도 이렇게 미친 듯이 많이 먹진 않아요. 기름진 거에다가. 네, 그래도 걱정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아까 삼각대가 왜 이럴까? 잘 먹겠습니다. 난 이 맛이 너무 좋아요. 그냥 약간 비빔밥 같죠? 근데 비빔밥이 맞네? 초순 비빔밥. 형님, 볼케이노예요. 다 먹었네? 뭐야, 볼케이노 먹으면은 그 다음날 배가 조금 아프긴 한데 그거에 대한 리스크 치고는 너무 환상적이어서요. 물론 이렇게 먹고 나서 엄청 후회를 하죠. 아, 오늘도 살이 뒤룩뒤룩 찌겠구나. 내일에 나한테 맡기고 콜라 한 잔 마실까요? 탄산이 아예 없어요. 뭐야, 콜라야? 아무튼 정말 잘 먹었습니다. 진짜 잘 먹었습니다. 나는 이제 몰라, 대충 살 거야. 나의 그 심플한 삶을 살, 그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